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여러분들 독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새해 목표에 책 많이 읽길 넣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떠올리고 느꼈던 수많은 생각들은 책을 덮고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금세 옅어져 갑니다. 내가 얻은 감정, 영감, 정보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게 휘발되어 버리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이에요. 잊지 않고 내 안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션을 이용해서 만든 독서노트 템플릿을 공유드리고 사용법과 예시를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템플릿을 소개드리기 전에 노션 독서 기록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손글씨로 작성하는 실물 노트 혹은 앱으로 작성하는 디지털 노트라면 딱 그걸로만 기록을 해야 하죠. 하지만 노션을 사용하면 컴퓨터 앞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땐 컴퓨터로, 태블릿으로 이북을 보고 있을 땐 태블릿으로, 도서관에서 종이책을 읽고 있을 땐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장치와 수단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생각나는 걸 바로바로 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어요. 노션을 예쁘게 사용하는 것,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걸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혹시 대성당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덩이 자체는 높은 천장을 의미하긴 하지만 인간의 인지사고 과정에 공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해 우리가 보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선 공간의 분위기를 적절히 세팅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노션은 자신의 취향대로 커스텀하고 꾸미기가 무척 쉬워서 최적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 가장 안성맞춤인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록도 필요할 때 찾아내지 못하거나 나중에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면 그건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노션은 디지털 기록의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원하는 내용은 검색만으로 1초 만에 찾아낼 수 있고, 물리적으로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부피를 차지하거나 갖고 다녀야 하는 귀찮음도 없으며, 노션의 자체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제 템플릿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의 복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본인의 워크스페이스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번 템플릿의 컨셉은 감성 돋는 모노톤입니다. 봄이고 하니까 저번에 흑백톤 컨셉보다 한층 라이트한 색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커버와 아이콘은 원하는 걸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제목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 아래에는 좋아하는 문장을 써넣어서 꾸며보세요. 상단에는 콜아웃 블록을 활용해서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서 심플 모드 페이지를 따로 제작해 넣어두었고, 그 옆은 독서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들이에요. 링크 편집을 눌러 본인이 자주 가는 사이트 링크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와 같은 영문 폰트는 글꼴 변환 사이트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위젯이 있는데, 다른 위젯을 넣어 꾸미고 싶으신 분은 상단의 노션 팁 1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화면 중앙의 리딩 로그가 바로 이 템플릿의 메인입니다. 저는 노션의 보기 리스트를 주로 아이콘만 사용해서 표시하는데, 혹시 알아보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께서는 직접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잠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수정이 불가능해요. 입력하는 건 아무 제한이 없지만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잠금을 꼭 해제해 주셔야 해요. 테이블 뷰가 가장 기본 레이아웃이고, 책장 탭에선 이렇게 세 분류로 상태를 나눠서 독서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완독 탭에는 읽기를 마친 책이 별점과 함께 표시되고, 마지막 돋보기 탭에서는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설정 값의 데이터만 바로바로 뽑아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다운받고 나면 이 부분이 독서 완료 속성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 독서 완료로 표시되시는 분은 일단 독서 중으로 속성을 직접 변경하신 후에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테이블 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속성을 한눈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제가 자동화 시스템을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제작 의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읽기 전 상태로 설정된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책의 제목, 작가명, 출판사를 차례로 입력하고 장르를 골라줍니다. 장르는 일단 여러 가지 많이 넣어두었는데 필요한 장르는 새로 추가해서 넣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해서 본인이 보기 좋게 적당히 편집해 사용해주세요. 총 페이지 수를 입력하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읽은 페이지 수를 현재 페이지 속성란에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짠! 상태 옵션이 읽는 중으로 바뀌고 읽기 시작한 날짜가 찍히며 왼쪽에 현재 읽고 있는 책 목록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이 책의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입력한 페이지에 맞춰서 진행률이 쭉쭉 반영됩니다. 읽은 페이지 수가 총 페이지 수와 같아지면 완독이라는 글자로 표기가 되고 별점을 매기고 나면 상태 옵션은 독서 완료로 자동으로 갱신되어 커렌트 목록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독서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독서 노트를 작성해야겠죠. 기록하고 싶은 책의 페이지를 열면 대시보드에 표시되지 않았던 속성들도 모두 나오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채울 수 있어요. 커버는 이미지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셔도 되지만 서점 사이트에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 후 링크 인베드로 붙여넣으면 보다 간단하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책을 읽었는지 고르고 줄거리를 요약해서 적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도서의 링크를 이곳에 입력해주세요. 간단히 코멘트를 남겨두면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속성의 아이 표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속성에 관한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 혹시 이 표기를 없애고 싶으신 분은 속성 편집을 눌러 설명된 텍스트를 모두 지워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핸들을 눌러 빈 블록을 삭제해주세요. 그러면 템플릿을 고를 수 있고, 템플릿을 누르면 노트 양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귀여운 거에 진심이라서 아이콘도 이렇게 직접 도트로 만들어서 넣어두었거든요. 상태별로 깔맞춤한 게 포인트다 보니까 템플릿도 일단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비어 있더라도 아예 비어 있는 페이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내용 없는 블록 하나가 자동으로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템플릿 고르는 선택창을 띄우려면 블록을 한번 없애주셔야 해요. 템플릿을 고르고 나면 아이콘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일단 내용을 뭔가 적고 난 후에는 템플릿을 다른 걸로 다시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이콘을 직접 바꿔주셔야 해요. 토글을 펼쳐서 해당되는 아이콘의 원본 링크 복사를 클릭하신 후 아이콘 사용자 지정을 눌러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귀찮고 필요 없다 하시는 분께선 템플릿 편집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아이콘으로 설정해 주세요. 비포 애프터란에는 각각 이 책을 고른 동기나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하이라이트는 밑줄 친 문장을 적어놓는 공간입니다. 하단의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필요하신 만큼 칸을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특히 좋았던 문장, 인상 깊은 구절 등을 수집해서 넣어보세요. 여기도 제가 미리 필터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책의 관계형 속성이 맺어지고 이렇게 수집한 문장들은 대시보드에서 해당 책 제목과 함께 쭉 모아서 보실 수 있어요. 책을 읽고서 배우거나 깨달은 점을 직접 자신의 문장으로 적어보면 책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잘 읽은 책은 목차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중요 내용을 빠르게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적는 란을 따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은 아래에다가 자유롭게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독서 노트 작성 끝.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죠. 오른쪽에 2024 보드에는 자신의 연간 독서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눌러 올해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의 양을 속성에 입력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노션이 해줍니다. 완독된 책을 카운트해서 내가 오랫동안 몇 권을 읽었는지 표시해주고 내가 설정한 목표까지 남은 권수를 알려주며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상태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읽은 날짜도 자동으로 세워주는데 이를 위해 본 템플릿에는 리딩 트래커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하단 구역을 살펴볼게요. 오른쪽엔 아까 설명드렸던 인용문 수집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왼쪽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문장을 써넣을 수 있는 공간과 독서한 나를 체크할 수 있는 트래커 캘린더가 있습니다. 트래커에는 제목란에 적어놓은 내용이 보이는데 어차피 체크만 하는 용도의 달력이고 아이콘도 비표시로 해두었기 때문에 이모지나 기호만 사용해서 제목을 채우는 게 제가 볼땐좀더 귀엽게 기록되는 것 같아요.
몇개 정도 제가 예시로 넣어두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템플릿을 편집해서 꾸며보세요. 이렇게 달력에서 새 페이지를 눌러 체크하셔도 되지만 새로 뜬 창을 닫는 게 은근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노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버튼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연간 목표 아래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책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리고 이거는 트래커 체크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책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 페이지가 이렇게 새 창으로 뜨지만 트래커 체크 버튼은 확인 창에서 예스를 고르고 나면 조용히 오늘 날짜에 체크만 되고 체크된 만큼의 날짜가 이곳에 자동으로 카운트 됩니다. 이제 심플 모드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위쪽에 심플 링크를 누르면 보다 간략하게 구성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최애 문장 블록은 메인 대시보드의 것과 동기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내용을 수정하면 다른 쪽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아래에 퀵 버튼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외에 퀵 메모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이걸 누르면 트래커 캘린더에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성됩니다. 빠르게 메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메모장처럼 사용해보세요. 입력한 날짜는 시간 단위까지 표기되고 이 페이지는 연간 독서 뷰에는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메모가 필요한 순간은 찰나와 같아서 그 잠깐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메모하려 했었는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게 인간의 뇌가 가진 한계예요. 그렇게 메모는 늘 언제 어느 때나 곧장 할 수 있어야 하고 다행히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때는 거의 없죠. 그러니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땐 폰을 사용해서 반드시 꼭 적어두세요. 아래에는 현재 독서 중인 책과 독서 로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서 상태별로 그룹화 시켜두었기 때문에 독서 현황을 쉽게 눈으로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필요할 경우엔 필터 값을 설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보세요. 모바일의 경우 위젯을 활용하면 원하는 페이지를 바탕화면에서 바로 여실 수 있습니다. 책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무언가를 더 선명히 비춰주기도 하지만 때론 스스로도 몰랐던 모습을 새롭게 알게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건 단순히 책을 읽은 감상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디지털의 편리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가치를 끌어내는 멋진 현대인이 되어봅시다. 벚꽃과 함께 예쁜 추억 많이 만드는 행복한 4월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안녕.